사실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세상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생중계, 현장 생중계를 거부하면 이것 역시 거부해야 돼요. 예. 지금 왜냐하면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쪽 사람이라고 할 텐데 저들은요 이 제대로 열리면은 관뚜껑이거든요. 관뚜껑. 예, 이를테면 맞습니다. 관뚜껑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예.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. 이것이 탄로나면은 밝혀지면은. 살 수가 그렇기 없죠. 때문에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재검표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재검표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. 무혐의로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이 재검표로 승부가 날 거라고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.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된더큰 싸움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. 이거를 발판 삼아서 더큰 재판소, 더큰 재판소라는 것은 이제 국제감사단이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고, 아, 이것은 이 재검표 한다고 이 수작을 한 것만, 하나만 봐더라도 이것은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야 돼요. 자, 여러분, 한번더 이제,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면은, 이게 마지막 싸움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저쪽은 이미 관뚜껑을 여는 그런 종류의 시합이기 때문에, 절대 그냥 순순하게 정규보전 신청인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경복 회계사님의 주장이고, 그 다음에 무조건 수개표만으로 재검표를 대신하겠다. 이렇게 하면은 모든 그런 재검표 과정을 거부해야 되고, 그 다음에, 그 모든 검증 과정에 대해서 실시간 국민에게 중계하는 그런 것도 거부하면은 모든 걸다 거부해야 되고, 저쪽은 거의 마지막 그런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다. 이렇게 순진하게 믿지 말고 더큰 게임인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부분들의 개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이런 말씀을 이경복 회계사님 말씀하셨습니다. 자, 그럼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재검표에 대비해서 변호인단이 좀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.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이게 변호인단의 임무가 막중한데,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, 그래서 그 변호인단 변호사님들은 이제부터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시위 현장에도 가시고 뭐 유튜브 방송도 출연하시고 하는데, 준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모든 정력을 변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보면 변호인들 중에는 왜 저렇게 나가서 저럴까? 그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그 성명 준비 명령서가 떨어졌으니까 이에 대한 완벽한 법리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, 또, 따라서 그 재고, 결론적으로는, 그 재검표를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대로 수용을 할 것인지, 거부할 것인지를 그 조건을 지금 정해놔야 된다고. 대법원 측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. 할 거냐, 안할 거냐 할 적에는 우리가 이미 정해, 그 자리에서 급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,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
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마지노선을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재검표를 거부해야 된다. 아주 중요하네요. 그리고 그 거부하는 법리를 완벽하게 세워놓고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자칫하면은 재검표 하자고 그렇게 아우성치더니 막상 밥상 챙겨놓고 재검표 하자 그래 하자 하니까 뭐 삐쳐가지고 앉는다. 분명히 저렇게 몰고 갈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법리를 세워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. 틀림없이 그런 경우가 닥칠 거니까 그 준비를 하고 또 만약에 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은 재검표를 수용할 만한 조건이어서 수용을 한다 쳐도 또 하나 이 함정은 뭐냐면 그 공직선거법 몇 조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위법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요게 아주 맹점이거든요. 야, 그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어. 세상에. Okay, I agree with you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거무효로 판단할 만큼 그만큼 중대하고 심각하진 않아.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.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. 그 아주 상당히 배려하는 척 하면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최종 선거할 적에 보면은 한참, 괜찮게 결론이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했듯이, 이 지금 법관들이 하는 머리가 제가 볼 적엔 그런 계획을 하고 절대 승소할 수 없습니다. 절대. 재검표를 우리 조건에 맞게 해준다 하더라도 finally 우리는 패소하게 돼 있어요. 이 코트에서는. 예, 오늘 이경국 회계사님 말씀은 재검표를 수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현재와 같은 대법원 구조에서는 결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뭐 이런 관리 부실이 있고 저런 게 있더라도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해서 아마 패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덫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재검표를 앞두고 반드시 변호인단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대법원과 재검표에 응할 때 최대한 이 선 정도까지 무너지면 우리는 아예 재검표를 수용하지 않는다. 그런 마지노선을 설정해 놔야 된다.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드는 것이 만일 수개표로 끝낼 거면은 재검표를 단호히 거부해야 되고 또 만약에 핵심 증거를 대법원이 증거 보전 신청의 대상에 넣어 주지 않으면 그건 재검표에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장 생중계를 거부하게 되면은 재검표를 거부해야 된다. 이런 몇 가지 등등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좀 똑똑한 그런 변호인들이 아주 거대한 악의 세력, 그악 세력과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니까 한치의 그런 틈을 보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결국은 싸워야 된다.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